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뭐 하고 계셨어요? 미나 그리고 있어요. 아, 미루하. 아. 아, 아무 다짜 구경해봐도 됩니까? 네, 구경하세요. 아, 이게 민화. 네. 야, 근데 이건 뭔가 느낌이 국회에서 정도 보이고. 아, 이거는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너무 하도 싸워서 네. 제목이 싸우지 마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 싸우지 여기, 마용. 어머나. 아. 그래서 이 위에 여기 용이 와. 싸우지 마용. 네. 와, 의미가 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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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확하게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 저는 원래 수학 교사였다. 아, 그러니까 저기 수학 교사. 네, 수학 교사였다가 예. 중간에 이제 좀 그만두고 한 17년 정도 민화를 그리기 시작을 해서.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교사라는 직업이 네.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게 되게도 그렇죠. 힘들고 예. 그렇죠. 그 직업을 왜 근데 그만두셨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 두 아이인데 네. 밑에 딸아이가 그 제가 자꾸 아침이면 나가게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심정을 가져서 아. 제가 남의 아이 가르치다가 내 아이 망칠까 봐 사실을 그만뒀어요. 아. 네, 이제 가회도 집에서 좀 하고요. 그냥 취미를 조금씩 했어요. 이게 취미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이제 본업이 되셨네요. 네, 그런 편이에요. 예. 네. 와. 아니, 그러면 몇 년 정도 교직에 계셨다고 또 말씀하시죠? 교직 생활은 한 10여 년 했어요. 이상하다 오래되신 거네요. 네네. 네. 와. 수학은 그러면 몇 학년을 가르치셨나요? 고등학생 가르쳤어요. 야, 그러면 뭐. 수학 진짜 잘하시겠네요. 지금도 뭐 공식 같은 건 다 좀. 웬만하면. 아니에요.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 혹시... 웃지 마세요. 웬만하면 나오는 게 그래 공식. 3.14. 정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학 문제의 최고예요. 예, 그네 공식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네, 그때하고 지금을 지금 비교한다면 좀 어떤가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 그다음에 작품 활동하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미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부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아, 사실 그 저도 좀 그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결혼으로 인해서 아니면 때로는 이제 뭐 출산 때문에 이렇게 하시던 일을 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네네, 아, 굉장히 네. 좀 예. 이제 한 50대 정도의 주부가 되면 갱년기가 찾아오잖아요. 네네. 남자들도 좀 갱년기가 있다라고. 있죠, 있죠. 우울증이 있죠. 이게 갱년기가 보통 뭡니까? 이렇게 좀 각자 뭐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내가 여지껏 자녀들을, 자식들을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나는 지금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것을 조금 자꾸 되새김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형님 한 분을 만나 뵀는데 형님이 예전에 몰랐는데 갑자기 화가 막 그렇게 막 예. 있다 그래요. 이게 화가. 화가 막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이제 곧 갱년기가 오면 네 스스로 좀 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이 화가 그렇게 난다네요. 네. 그러니까 울떡증이 똑같이 표현하세요. 울떡증.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곧 나이 때가 되면 갑자기 좀 서럽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또 괜히 요만한 문제 가지고도 나한테 뭔가 기분 나쁜 게 있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우리 부모님은 예전에 뭐 내가 하는 거, 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저런 거 갖고 섭섭해하지 않으시겠지 그렇죠.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왜 이걸 섭섭해하시지? 라고 하는 때가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어른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어르신들이 야, 너는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좀 섭섭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저도 예전에 누나랑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다가 아버지 이제 일하시죠. 네. 누나 시집갔죠. 저 밖에 있죠. 어머니 맨날 저녁에 혼자 식사를 하시니까 아... 네, 자연스럽게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내가 이러려고 사나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사실 갱년기가 어떤 건지도 잘 몰랐거든요. 사실 저는 되게 힘드셨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지 않으니까 말로만 들어서는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얼굴을 딱 봤는데 그 아 진짜 힘드셨었구나 그 기간은. 늙어가는 그 모습이 거울도 보잖아. 굉장히 내 마음도 안 좋죠. 쓸쓸해 사실 쓸쓸하지. 공연이 짜증도 내고 또 애들한테도 그럴 때가 있고 그 별것도 아닌데 이거를 이제 크게 되는 거죠. 크게 하고 보면 또 후회되고 그냥 하고 나면 그냥 무조건 엄마가 여자를 안 봐주잖아. 그럴 때가 좀 그렇지. 견뎌야죠. 참아. 니들만 행복하게 살지 말고 엄마도 좀 행복하게 좀 할 수 있게 좀 옆에서 도와주고 엄마도 여자니까 에이 눈물 나오네. 그 아침 방송에서 부모님들 갱년기 때 이름 불러드리면 되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랑 통화할 때는 저희 어머니 이름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정분 씨, 학건 씨 언제나 사랑합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맨 항상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갱년기 언제였죠? 엄마는 50대 중반쯤에 갱년기 왔었지. 그때 어땠어요? 그냥 뭐 괜히 좀 우울했다가 짜증이 났다가 잠도 안 왔다가 뭐 갑자기 또 일도 확 났다가 그러지 뭐. 아들이 엄마 갱년기도 모르고 해가지고 잘 신경도 못 써주고 해서 미안합니다. 괜찮다. 이제 다 지나갔는데. 정말 그 알지 못하는 우울감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제 운동도 어떤 분들은 하고 또 음악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조용히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혹시 그 동양화와 서양화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까요? 뭐 좀 어떤 게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소하고 네. 닭하고 풀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2등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하고 닭하고 풀이요? 네. 소가 풀을 뜯어먹는 거. 네. 예,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풀 위에 소 이쪽, 닭 이쪽. 두 분 다 성향적으로 보면 관계 중심적인 동양 사상인 거예요. 보통은 서양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동물과 식물 이래서 소, 닭. 풀 이게 사고가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서양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 이분법적 관계 중심이 동물은 아니라 동물끼리 네네 식물은 하지만 봐봐요 우리는 모두를 어우르는 그러니까 예예 예. 저는 작가님 이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풀을 뜯어먹는 소 그 위에 닭. 올라가 있는 닭. 아 저는 어떤 거냐면 네. 소가 풀을 뜯어서 닭에게 주는 아 조세 우리 모두 줍니다. 소가 음매라고 하는 걸 꼭지호라고 하는 아, 저희가 그 사실은 이 프로그램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퀴즈를 내서 네. 마주신 100만 원을 드려요. 어, 진짜요? 예. 어려운 거예요? 아, 그건 저희가 몰라요. 전설 할까요? 전설. 구로구는 9명의 노인이 장수하며 살았다는 전설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구로구구나. 몰랐어요. 다음 중 숫자 9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구운멍, 2번 구관조, 3번 구심점, 4번 구미호. 구심점? 3번 구심점. 자, 정답은요? 오, 구심점. 아닙니까? 3번 구심점, 정답!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니지. 아, 진짜예요. 정답이에요. 야 오늘 물레동에서 벌써 네 번째. 진짜 주는 거예요. 아니요 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